안녕하세요, 블라라입니다. 이번에 시클라멘코 설명을 해드릴게요. 꽃잎에 핑크 색깔이 굉장히 예쁜 시클라멘코 탄송이인데요. 자, 빛이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꽃잎이 가장 밝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. 눈을 개슴츠레하게 떠보시면은 이 부분이 가장 어둡죠. 블랙으로 칠하시기보다는 블랙은 아주 최소한으로만 써주시고, 핑크색에서 어두워지면 자주색이나 붉은 갈색, 그리고 붉은 고동색 등으로 변하거든요. 그런 색을 블랙보다 많이 써주셔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꽃대를 그리실 때는 세로선도 써야지만 가로선도 여러 번 써주시면 훨씬 더이 꽃대가 원기둥이잖아요. 원기둥의 느낌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시클라멘 꽃 설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